Okay, I'll go a little easy on you. Leah took it easy on me. Okay, I'll let it slide this time. Please forgive me. I really don't want to get in trouble. 시작해볼까? 준비됐어? 오케이, ready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뭐야. 고 하면 막 나가야 돼. 안녕하세요. 리아반입니다. 소피반입니다. 오늘도 우리 한글과 영어의 이 균형, 문맥과 상황에 맞게 잡아보는 영어 한번 해볼 텐데요. 리아랑 아리가 태권도 그 스파링을 같이 한 거예요, 겨루기를. 근데 아리는 작고 리아는 크니까 아리가 언니 좀 나 좀 봐줘. 어? 막 세게 세게 하지 말고 막 살살 좀 해라. 막 이렇게 한 거죠. 그랬더니 리아가 그래 내가 정말 너 살살 내가 봐주마. 이렇게 해서 진짜 봐준 거예요. 그런데 하다가 야 너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거칠게 해서 아리가 저거 엄마한테 이럴까 말까 This isn't real 이럴까 말까 하다가 아유 내가 봐줄게 자 여러분 우리는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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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다 되잖아요 지금 이 봐줄게처럼 그런데 영어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합니다 리아 우리 영어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? So when we were doing sparring at Taekwondo I was up against my sister and because she was so little and young She asked me to go a little easy on her. So I said, okay. And then while we were sparring, I said a few bad, remember this isn't real, fake, fiction, nana. I said a little mean things and she was like, how could you? But I was like, please don't tell mom. I really don't want to get in trouble. So Ari said, okay, I'll let it slide this time. Okay. 예, 여러분, 스토리 들으면서 story. 픽션 스토리. 알았어. Totally not real story. 뭘 그렇게 또 강조를 해. 얘니까 여러분 다 fictitious예요. 실제가 아니라 소설 쓰듯이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본 거죠. Hypothetical situation입니다.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다 다른 표현을 썼죠. 첫 번째 그 봐준다. 리아가 아리랑 스파링을 하면서 좀 내가 봐줄게. 리아 어떻게 했지? I'll go a little easy on you. I'll go easy on you. 그 우리가 쉽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easy 있잖아요.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원래는 살살. 그래서 살살. 달걀 후라이도 뒤집어서 살살 익히면 easy라고 우리 했었죠. 열중 셔라고 할 때도 살살. 우리 이렇게 풀어지는 기분 있죠? 그것도 easy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? At ease. 리아 입장에서는 I will go easy on you라고 하지만 아리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는, 가져가는 입장이라서 take it easy on me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언니가 나 봐준 거야 라고 하면 Leah took it easy on me. It's so weird saying my own name. 이제 하다가 말을 거치게 하니까 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리아 나 이번에 봐줘 어떻게 했지 리아야 나 좀 봐줘 되게 쉬웠죠? Please forgive me. I don't want to get in trouble. Why are you doing that thing with the hand? 그래서 please forgive me. 그것도 봐줘도 되지만 아리 입장이나 리아 입장 둘 다 모두 다 쓸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이렇게 싹 빠져나가게. I'll let it slide this time. Okay, let it slide. 늘 쓰죠. Let it slide. 미끄럼틀 타면 이런 slide 아시죠? 이렇게 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. 그래서 I'll let it slide this time. 이라고 할 수 있죠. 맞지? 아니면 let's let it slide this time. 이번에는 그냥 우리 넘기자.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한국어로는 봐줄게, 봐줘로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영어는 각각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맞춰서 yes. 쓰는 거. 네, 그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십시오. 포인트예요, 그게. 영어식 사고에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뭐라고 해야 돼? 항상 끝낼 때
아니 원래는 이게 구독, 좋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. 구독, 좋아? 눌러주세요! 구독자, 아 아직도 어색해요. 저희 모녀는 다음번에 또 100개 싸움 나이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Bye. It's so awkward. 그러니까 아주 그러네요.